키워라. 피부 트러블 생겨서 이거지고 근데 되게 지금 제일 심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붙였어요. 예쁘게 나 예쁘게 나와야 된다. 필요할 때. 근데 누굴 닮아 이렇게 예뻐요? 딱 보면 모르시겠네. 근데 사실 반반씩 닮았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이렇게 노출될 때 이제 눈화장 진하게 하고 그래서 본래 얼굴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어쨌든 저랑 같이 둘이 있어도 정인 씨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정인 아닌 줄 알고 사실은 반반씩 닮았는데 이제 제가 더 생얼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다 저 닮았다고 하죠. 굉장히 성공적입니다. 그지?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지. 아빠만 닮은 건 싫지. 근데 엄마 정인 씨가 안 보이네요? 정인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지? 숨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? 왜 숨어 있는 거예요? 화장이 안 돼서. 우리 여가수는 또 지켜줘야 돼요. 사회가 지켜줘야 돼 우리 여가수들은. 사실 엄마 정인 씨는 잠시 꿀잠 중입니다. 독박 육아 없이 부부가 교대로 아이를 돌보고 있죠. 슝슝슝. 또 이런 거 있을까? 이렇게. 이렇게 흔들흔들. 아빠랑 놀면 지루할 틈이 없죠. 야. 어? 아빠다. 입장 없으면은 저희 뭐 따로 이제 부부가 둘이 보고 있어가지고 입장 없으면 애기랑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애기 밤잠 자면 그때 나가고 작업실 가고 뭐 하는 식이죠. 나갈 거야.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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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.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입니다. 육아 경력 1년차 터득한 노하우가 많습니다. 아이를 안아주고 도시에 이유식 준비하고 멀티가 가능해졌죠.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요. 한 손칸도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이 밥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안고 한 손으로 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 뭘 해야 되니까는 무릎으로 이렇게 받치고 좀 하는 정도의 노하우가 생겼네요. 흔한 말로 깽깽이 그러잖아요. 이 외발로 쓰는 게 사실 힘든데 그거 좀 하다 보니까 늘었네요. 진짜 저 좀 잘 서 있었죠. 맞아요. 외발로 서 있는 게 좀 늘었어요.